아, 1. 데일리 문멘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95회차, 이죠. 이게 회차를 카운팅할 수 없는 거는 제외, 하고는, 카운팅을 하는 인지 시점부터 95회차니까는 1년에 52주니까는 요거 2년이 넘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그 사이에 변화 변동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변화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좀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한참 그 꼭지에 달하고 있었을 때 3억을 좀 준비를 해서 하락장이 되면은 투자를 준비를 해보자 얘기를 2022년 1년 요 사이에 이제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저 위에 가서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 AI 연애가 오늘 없어서 AI 연애가 3억 그 키즈를 냈어서 우리 로롱님이 카페에 한번 올려주신 거 기억이 나는데 그거 언제 올렸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서 한번 로롱님이 혹시 가능하시면 찾아서 한번 우리 옛날에 3억 어디어디 아파트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 한번 롤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방학신동화도 재건축 이슈가 AI연의 기상 기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땐 행복에 살 텐데를 들으면서 예. 우리 그 3억 개표자 3억 모으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하락으로 가면 그래서 으쌰님이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언제 3억 이하로 오냐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3억 이하로 온 아파트들이 지금 수두룩 빽빽이에요, 지금. 그때 그 얘기를 한 이후로. 근데 이제 3억보다도 더 많이 내려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선뜻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으쌰님이 선택했던 아파트는 아직까지 3억은 안 왔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지역도 보니까, 다른 지역도, 지금 좀, 매력적이다.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왕십리 쪽도 이제 둘러보게 된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부동산의 제일 원칙.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싸게 산다. 이 원칙 사기 전까지 계속 비교한다. 3. 아직 안 샀으니까 1, 2번을 지속한답니다. 1, 2번을 지속한다. 근데 대부분이 1번도 알고 2번도 알고 3번을 진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매도를 하려 그러면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지속적으로 팔기 위한 이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지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고 지금 라이브를 일찍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녹화 지금 하기 전에 얘기를 이제 들었겠지만은 지금 현재 개포동에서 아까 연락이 온 겁니다. 개포동에 이제 물건 거래를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는 중간에서 이제 뭐 시세 변동도 그렇고 뭐 여기 인근 부동산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여기 부동산 여기 웬만한 부동산 사장님들 저랑 연락 안한 사장님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연락을 하신 분들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디포와 여기 입주를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30평대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등기를 치기 전에 매도하신 분들 등기를 이제 치는 시점이 다가오는 시점까지 잔금을 먼저 납부하신 분들 그분들은 가격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앞전에는 잔금을 못 치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양가가 워낙 쌌기 때문에 이 정도 먹고 팔아도 괜찮겠다. 내지는 저층이어서 이 정도 먹고 팔아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는데 잔금까지 치르는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버티고 버티고 하니까 24년 1월달 1월 22일날 최고가 30억 1000 23층이 이렇게 이제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평이 30억. 그러면 이제 주변의 기축들은 어떻게 되냐?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훨씬 더 먼저 이제 들어왔던 아파트죠. 이제 동일하게 이제 30평대 매매는 이제 좀 끊겼을 텐데 23년 8월에 거래되고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때 28.2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던 거고 최근에 이제 호가도 이제 퍼스티지 따라서 30억 넘게 호가를 내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흐름을 봐보면 어쨌든지 간에 내려왔다가 지금 강남 아파트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놓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퀴즈를 낸 것처럼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쭉 다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아파트들을 리스트업을 쭉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델방이 째려보는 아파트라고 해서 오늘 퀴즈를 내면서 마포구의 6개 아파트들 그리고 중구에 있는 아파트들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들 성동구에 여기가 빠졌네 행당동 신동화가 아니라 행당동 한신이 빠졌네요 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영등포 프루지오 뭐 있었고 아이파크도 있었고 중랑 한신 중앙 한신도 있었고 창신동 두산 이편한 세상 보문 이편한 세상은 지난주에 라이브 할 때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강남 수서의 신동화 도봉구의 방학 신동화 도봉 한신 은평구 3차 그 다음에 광장 현대 3차 수유벽산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말고도 리스트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퀴즈 내신 달려라 쭈님이 이제 기록해 놓은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모든 시세를 변화폭을 다 파악할 수는 예 그렇죠. 행당 한신 행당 내림도 있었는데 요 빠졌네요. 어쨌든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으나 이 중에 몇 가지들은 한번 퀴즈 낸 게 있으니까 지금 중간에 로롱님이 이제 차트를 기린기린님이랑 레드썬님이랑 올려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올라가다가 한번 내려와서 꺾였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관망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꺾이지도 않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몇 군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